자, 그래서 제우를 단어고요. 시작하겠습니다. Only, Only. only, only. 계속해서 Valentine's Day. Valentine's Day. Valentine's Day. Valentine's Day. Fourteenth. 한번 써볼까요? F-O-U-R-T-E-E-N-T-H. 예, 얘 빼고 14 한번 뜻이에요. 14. 14고요. 이렇게 하면 번째 되네요. 14. 그래서 14th. H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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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럼 how 지금 여기에 설명한 건 세 가지 뜻이 있단 말이에요. 첫 번째 뜻, 두 번째 뜻, 세 번째 뜻. 그래서 무슨 뜻도 있고. 어찌. 어찌? 어찌, 어떻게? 이런 뜻도 있고. 어떤? 어떤? 이런 뜻도 있고. 방법. 방법. 이런 뜻도 있단 말이에요. 뭐뭐 하는 방법. 이런 뜻도 있다. 오케이. 그 다음에. 그래서. In the United States. In the United States. In the United States.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디? Where? 그것만 하면 뜻이 뭐고? 그 미국. 미국이란 뜻이고,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이름시. 그래서 여섯, 이름시니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 무엇에 대한 대답이죠. 무엇? 미국? 근데 얘 때문에 어디로 바뀌네요. 그래서 얘가 뭐다? 아, 접속사다. 그래서 접속사 하면 기억나는 것 좀 더 얘기해 봅시다. Because. Because 같은 거 접속사 맞죠? 접속사의 특징. 앞에 다짜 떼고. 앞에 다짜를 뗀다. 네, 뒤에. 뒤에 다짜를 떼버린다. 여기 뭐 하나 because 뒤에 그 마목을 넣어봐. 뭐 이런 거 넣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이거 보세요. Because I am hungry. 무슨 뜻이다? 내가 배고프기 때문에. 접속사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낮자를 떼버리고 자기의 뜻을 넣는. 그래서 내가 접속사에 대해서 이제 또 설명할 거야. 됐습니까? 네. 오케이. 단어만 이렇게 기억하면 안 되고 문장으로 이제는 제우도 학년이 높아지고 있으니까 문장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지 아는 거라고 생각. 접속사 뒤에는 이 말부터 하지 않나요? 접속사 뒤에는 누가다가 온다. 응? I am hungry. 누가다 맞죠? 네. 왜 누가다가 맞냐면 이거 누가다 만든 세 가지 방법 중에 뭔지 따질 수가 있잖아. 네. 뭐예요 지금? 비동사. 그래서 I am hungry의 뜻이 뭔데? 근데 앞에 접속사를 붙여서 because I am hungry 하니까 무슨 뜻이 되니까? 내가 배고프기 때문에. 아 되니까. 그래서 이런 녀석이 because다. 이거 말고 뭐 접속사 이런 거 말고 네가 배운 거 이런 것도 배웠어. 이런 것도 배웠고 이런 것도 배웠어. When I am hungry는 무슨 뜻이야?
When I am hungry는 무슨 뜻이에요? 아, 그래요? 가르쳐 준 건 깡그리 다 있고 새로 매번마다 설명을 해줘야 되면 선생님이 지금처럼 이렇게 1대1로 수업해주는 의미가 뭐가 있습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이거? When are you hungry? 이건 그럼 무슨 뜻이에요? 혹시 when 하면 선생님이 숫자 몇 개 쓰는 거 혹시 기억나요? when에 대해 설명할 때 선생님이 숫자를 몇 개 쓰는 거예요? 세 개나 썼던 거예요? 두 개를 썼는데 계속 해봐. 나머지는 네가 좀 채워줘. 첫 번째 뜻은 언제? 언제 누구? 그 설명했는 거 조금만 시간 지나면 다 잊어버리면 뭐? 쌓아 올릴 수가 없잖아 위로. 뭐? 본 적 있 이런 거 배운 적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그래서 when are you hungry는 무슨 뜻이야? When are you hungry? 이건 무슨 뜻이에요? 너는 언제 배고프니? When I am hungry는? 내가 배고플 때. 이게 무슨 When I am hungry가 무슨 묻는 뜻으로 해석을 하시면 어떡합니까?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얘기하죠. When이 언제란 뜻이 되려고 그러면 When 뒤에 누가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비동사라면 You are를 Are you 만들면 물음표 붙일 수 있고 어? 여기에다가 you go to 물음표 붙이고 싶으면 you go to school이야, do you go to school이야? Do you go to school? When 뒤에 do you go 하면 묻는 말이잖아. 그럼 when do you go to school은 무슨 뜻이야? When do you go to school은 무슨 뜻입니까? 너 학교로 가니? 아, 너가 학교로 갈 때. 이 뒤에 물음표 할 것 같아, 마침표 할 것 같아, 네가 보였을 때. 물음표. 그러면 when do you go to school은 무슨 뜻일 것 같아요? 너는 언제 학교 가니? 이게 when do you go to school이 무슨 네가 학교 갈 때입니까? 네가 언제 학교 가니지? 어? 그러면 네가 학교 갈 때라는 표현은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Yeah, 이거 마침표 할 것 같아? 물음표 할 것 같아? 마침표. 니까 when you go to school은 무슨 뜻이야? 네가 학교 갈 때. 네가 학교 갈 때 숙제 꼭 챙겨가라 이런 거 할 때 쓰는 거. 이거는 학교 언제 가는지 궁금할 때 쓰는 거고. 어? 어? 자, 이 뒤에, 위에 거, 뒤에, 여기에 뭐 할 것 같아? 문장 부호. 묻는 표, 여기는. 마침표. When can you go there? 무슨 뜻이야? 너는 거기에 언제 갈 것이니? 갈 것이니? When will you go there?를 만들었나? 너 거기 언제 갈 거니? When will you go there? Will의 뜻은? 할 것이다. Can의 뜻은? 너는 거기 언제 갈 것이니입니까? 언제 거기
거기에 갈 수 있니? 너 거기 언제 갈 수 있어? When can you go there? 그럼 when you can go there는 무슨 뜻이겠어? 너는 거기에 갈 수 있을 때 네가 거기 갈 수 있을 때 나한테 알려줘. 어? Please tell me when you can go there. 네? 자, 그런데 재우야, 이제 내가 무슨 얘기 할 것 같아? 그래서 이니 뭐다? 이게 무슨 접속사입니까? 어? 자, 선생님이 똑같은 설명을 지금 몇 번째, 한 20번도 넘게 하는 기분이야. 너 지금 E레벨을 한 번 하는 것도 아니고 두 번째 하고 있어. 응? D레벨, E레벨 똑같아. 응? 선생님이 설명했는 거는 좀 그래도 한 10번 넘어간 거는 기억을 좀 이제 해야 될 거 아니야. 어? 뭐 중학교 올라가서도 계속 똑같은 설명 해드려야 됩니까? 그냥 앵무새처럼 뭐 앞제비씨, 왜 앞제비씨인지, 왜 접속사인지, 왜 하다씨인지, 왜 어떤씨인지, 왜 6가지 질문 중에 what에 대한 대답인지, 왜 6가지 질문 중에 how에 대한 대답인지, how에 대한 대답 알고 봤더니 어떤씨가 될 수도 있고 어찌씨도 될 수 있다. 어찌, 얘가 왜 어찌씨인지 하고 물어보면 증명하는 방법이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하는 일을 가지고 따지면 어찌 하다를 하고 있는지, 어찌 어떤 하고 있는지, 어찌 어찌 하고 있는지. 그 방법이 아니라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인지. 응? 그 다음 white day. White day. White day. Celebrate. Celebrate. 써볼까요? SICELEBRATE. Celebrate? Celebrate? 이렇게 생길 리가 없고요. 이렇게 생길 리가 없잖아. 이게 어떻게 Celebrate라는 소리를 냅니까? 다른 거 한번 써볼까? E-R-E-B-R-E-T. 이게 그러면 여기가 얘가 무슨 소리 난다는 거야 지금? 축하하다가 전체적인 소리가 뭐였어? Celebrate. Celebrate. 오, 얘는 셀러 될 것 같아. 이게 브레이트 될 것 같지가 않은데. 이게 브레이트가 된다는 얘기는 넌 E가 지금 A 소리를 낸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E가 가지고 있는 세 가지 소리 중에서 A가 있나요? 이게 도대체 무슨 재주로 브레이트가 됩니까? 셀러브레트 아니면 셀러브리트 아니면 셀러브레트 브러트 되겠지. 야, 네가 A레벨 B레벨에서 도대체 A가 무슨 소리를 나는지 EA가 무슨 소리를 낼 수 있는지 어? 왜 배웠냐? 그거를 이용해서 스펠링 외울 때 써먹으라고 배운 겁니다. 응? 그러면 연습할 때 쓰기 연습하셨어요? 네. 그거 할 때 그걸 생각, 아, 여기서 이 글자가 이 부분이 이런 소리를 내는구나. 생각하면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seller에 seller. 어? bu. ray. a가 a, a, a 어중에서 a 되고 있네. bray. t. 끝에 소리 안 나는 이가 오니까 얘가 내 이름을 불러줘 하고 있네. 어? 긴 단어더라도 이렇게 잘라서 오 셀러브레이트. 어, 이거 두 개 합치면 셀러브레이트 되겠구나. 그냥 CELEBRATE 이래 봐라. 이게 어떻게 머릿속에 들어갈 수가 있나. 어?
그 어떻게 이거를 외우는데 C E L E B R A T E 하나도 안 외워진다. 어? Seller, Bray, To 이렇게 외워야지 외워질 거 아닙니까? 이걸 도대체 C E L E B R A T E 너 그렇게 외우고 있지? 그래서 like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like가 이런 뜻일 때 무슨 시고 이런 뜻일 때 무슨 시다라고 얘기했어요. 이거는 쉽죠. like가 이런 뜻일 때 무슨 시? 뭐뭐를 좋아하다랄 때는 하다시고 이런 뜻일 때 어떤 시? 어떤 시다? 그렇게 얘기 안 한 것 같은데 단어 좀 확실하게 좀 우리 배웁시다. 이거는 선생님이 다섯 번 정도 설명했는 거 다시 설명합니다. 에이, 이것도 I like my father. 두 번째 문장. I am like my father. 그럼 I like my father는 무슨 뜻이에요? 나는 나의 아빠를 좋아한다. 그 다음에 얘는 I am like my father는 요거 최근에 배운 거지. I am like my father. 이거 무슨 뜻이죠? 나는 너의 아빠처럼 한글 뜻만 생각하니까 그런 거야. 그래. 네가 하는 거 영어스럽게 해석하고 있어. 계속 해봐. 틀리진 않았으니까. 네가 저기에 I am like my father의 다른 거는 뜻을 다 말했는데 딱 하나 뜻을 말 못하고 있지 지금. 어? 뭐의 뜻을 말 못하고 있습니까 지금? 왜? M 무슨 동사? 비동사. 비동사의 뜻 몇 가지? 두 가지. 뭐? 이다 있다. 중에서 뭘 것 같아? 이다. 영어스럽게 쓰면 이런 뜻이겠네. 근데 좀 너무 어색하니까 좀 우리말스럽게 좀 바꿔보자. 나 아빠 같아. I am like my father. 그러면 요렇게 뜻만 물어볼게. Like my father는 이 문장에서 Like my father는 아빠를 좋아하다지. 여기에 Like my father만 뜻을 물어보면 무슨 뜻일까요? 나의 아빠처럼. 나의 아빠처럼. 어 그래. 그럼 이게 지금 무슨 시 덩어리지? 네가 처럼이란 뜻만 생각하니까 우리말로 공부를 하려고 그러니까 이해를 하려고 우리말로만 이해를 하려고 그러니까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거야. 이름시 어? 이름시 이거는? 이름시 뜻이 나의 아빠니까 무슨 시야? 이름시 이름시죠. 나는 my father만 물어본 게 아니고 Like my father를 물어봤는데 어떤 시? 이거 합쳐서 어떤 시 됐네? 그럼 얘는 뭘까?
이름씨 앞에 있네. 이름씨 앞에 있네. 무슨 시지? 미국에서야? 아니 미국 무슨 시냐고 그랬어. 이름 시 뭐지? 뭐에 대한 대답이지? Where? 그래서 이게 뭐지? 갑자기 시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지? 무엇에 대한 대답이면 뭐? 이름씨네. 근데 이 옆에다가 넣어가지고 나의 아빠처럼? 그래 물론 나의 아빠처럼 이란 뜻도 되지만 나의 아빠 같은 도 되지 않나? 이거 합쳐서 무슨 시 됐어? 어떤 시? 어떤 나의 아빠 같은 어떤 시 앞에 뭐 붙여놨어? 비동사. 그러니까 이거 합쳐서 나의 아빠 같은 나의 아빠 같다 어떤이 어떻다 되고 있네? 얘 무슨 시일 것 같아요? 어찌 시? 내가 이 얘기를 갑자기 왜 했는 것 같아? 이름 시, 이름 시. 누구, 무엇. 이름 시네. 근데 이거 붙이니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디 됐네. 합치니까 넌 어때? 너 어때? 나 아빠 같아. 아빠 닮았어. 앞제비시라고요, 애가. 뭐뭐 같은, 뭐뭐처럼 이란 뜻일 땐 앞제비시라고요. 이거 최근에 배운 거 아니야? 어? Like에 조심해야 될 점 이러면서 혹시 배운 거 아닙니까? 자, 지금 설명하는 거 언제 또 물어볼 것 같아? 이렇게 연습. 계속해서. Interesting. Interesting. 한번 써볼까요? I-N-T-E-R-E-S-T-I-N-G. 오케이, 소리. Interes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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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teresting 아니고. Interesting. Interesting. 잘했어요. 무슨 시죠? 어떤 시? 어떤 이야기? Interesting story. Interesting. 근데 이거 뭐 붙여놨네? 그러면 이거 뭐 붙여놨잖아, 그치? 네. 이거 뗀 것도 있겠네. 그치? 떼면 뭐가 돼? Interest. 이거 무슨 뜻일 것 같아? 아니면 무슨 시일 것 같아? 흥미롭다? 오 좋았어. 일단 시는 맞췄어. 아다시죠? 네. 자, 얘 뜻은 흥미롭다 맞아. 흥미롭다. 그러면 하다시에 ing 붙이면 사실은 몇 가지 뜻이야? 두 가지. 흥미롭게 하는 흥미롭게 하는 것 중에서 흥미롭게 하는 흥미롭게 하는 이것도 너무 영어스러운 느낌이다. 흥미롭게 하는 이야기를 좀 더 우리말스럽게 하면 흥미롭게 하는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인 거야? 흥미로운 이야기고 재미있는 이야기지. 그래서 얘가 뜻이 interesting 재미있는 이란 뜻이 있단 말이에요. 오케이 좋았어. 이번 거 잘 기억하셨고요. 그래서 each other. Okay. We love each other. 한번 뜻일까? We love each other. We love. 서로가 우리를 사랑한다. 응. 자, 선생님이 영어 문장의 특징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렇게 일단 의미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야? We love each other. 무슨 뜻이야? 우리가 사랑한다.
우리는 서로 서로를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까? 14th. 오케이. 그래서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언제? 그래서 얘가 뭐? 갑자기. 됐습니까? 네. 몇 월 며칠 날에 할 땐 얘를 써야 돼. 아홉 시에 할 땐 딴 걸 써야지. 됐습니까? 네. 좋아요. March. March가 이런 뜻으로 쓰였죠. 근데 이런 뜻들도 있습니다. March. 잘했고요. 쓰기 시험도 잘 쳐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뭐 접속사니 뭐 앞제비 씨니 이런 거 구분하는 거에 대한 얘기 다시 한번 설명했으니까 잘 기억해 두세요. 네.